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중에 간경화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간경화하고 그 다음에 장기이식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 간경화 환자를 이렇게 보면 아, 이 사람은 2년을 살기가 힘들겠구나. 뭐 이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 간경화란 게 뭐냐고 하면은 주로 뭐 술을 너무 마셔서 알코올이 들어가면 간 세포를 죽여요. 그래서 간 또 간염이 심하면 그 간염 때문에 간세포가 많이 죽죠. 그래서 세포가 죽으면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세포 죽으면 반드시 이 거식세포란 것이 와가지고 그거를 깨끗이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치우고 그걸 먹어버리고 그 본래 그 죽기 전에 세포가 그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빈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놔주면 안 되니까 그 빈 공간에다가 섬유 조직, 막 쉽게 얘기하면 흉터 조직으로 채웁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벌겋게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게 흉터 조직인데 그 흉터 조직을 구성하는 물질을 콜라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뭐 눈가에 주름 없앤다고 콜라겐 피하 주사도 하고 그러죠. 그럼 그 콜라겐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그 콜라겐을 생산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 콜라겐을 생산하는 세포를 섬유 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빈 세포가 본래 죽은 세포가 차지했던 공간을 콜라겐으로 채워줘요. 그렇게 되면 이게 흉터가 생기는데 흉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흉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당겨요. 흉터는 그렇게 수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안에 여기저기에 흉터가 생기면 그 흉터가 간 안에서 쪼그라들어가지고 간이 쪼그라듭니다. 전체적으로 쪼그라들면서 그 간이 아주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 간경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표면이 이제 흉터가 생긴 표면은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쪼그라들고 흉터 없는 부분은 그대로 거기서 간 표면도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간 모양이 아주 흉측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 흉터라는 것은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래 가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간경화로 사망한 환자들을 이제 시체 부검을 해서 그 간을 떼내 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관찰을 해 보면 이게 절대로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간경화가 원상으로 회복돼서 낫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의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간경화 환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안 낫는다. 그래서 의사가 안 낫는다 그러면 환자들은 안 낫는다고 믿어요. 근데 이런 믿음은 쓸데없는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이 주는 거다. 악령이 주는 거짓된 믿음이 있고, 그렇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믿게 해요? 네, 진리를 믿게 해. 진리를 믿게.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없던 흉터가 간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흉터가 없어져야만 간 경화가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의과대학에서 간 경화는 절대로 안 낫는다라고 배우면 안 낫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게 정말 안 날까? 특히나 이제 제가 그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은 간경화를 치유하지 못하는 분인가? 그건 그럴 수가 없죠. 뉴스타트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인 그 생명이 생기가 들어오면 모든 유전자를 다 회복시키고 다시 활성화시켜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입장인데 간 경화는 낫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참 웃기는 거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는 제가 그렇게 배웠고 그런 줄로 알았죠. 알았으나 이제 뉴스타트를 할 때 간경화 환자가 왔을 때 이것도 나을 수 있다. 그럼 나을 수 있다. 어떻게 해서 나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니까 나을 수 있다. 이거는 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요. 아시겠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 하면 분명히 간 경화도 나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을 짜 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흉터 조직을 구성하는 그 콜라겐 조직이 없어질 수 있다면 간 경화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콜라겐 조직이 없어질 수 있는 어떤 그 의학적 그런 예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있다가 우연히 옛날입니다. 벌써 한 30년 전 얘기니까 우연히 제가 무슨 얘기를 듣게 됐냐 하면 젊은 여성들이 이 눈가에 잔주름을 안 보이게 하려고
여기다가 성형외과에서 이 피하에 콜라겐 주사를 놓는데요. 여러분, 그 콜라겐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거를 유전공학적으로 만든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섬유세포를 빼내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그 섬유세포를 탁 쪼개가지고, 그 안에 이 콜라겐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골라내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어떻게 하냐면, 그 세균, 특히 무슨 대장균 같은 데다 집어넣죠. 그러면 이 대장균은 뭐만 주면 잘 커요? 똥만 주면 잘 커요. 이 대장균이 막 번식을 하면서, 대장균 뭐 수십억 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마리 한 마리 대장균들이 똥을 먹고 뭐를 만들어내? 콜라겐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그 대장균들이 만들어낸 콜라겐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정제하고 분리시켜가지고 그 조그만 병에 넣어서 파는 거예요. 그거를 유전공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콜라겐을 여기다 피하에다 주사를 놓을 수 있어. 아, 그러면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주사 맞아보신 분 계시죠? 없어요? 맞아본 분은 손 좀 들어보세요. 없으신 것 같은데, 예. 그 주사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우리 친구 성형외과, 의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피하에 콜라겐을 주입해 놓으면, 그것이 영구히 가냐, 없어지기도 하냐, 그걸 한번 물어보면 되겠다. 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 6개월 가기도 어렵대. 아,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주입해 놓은 인공 흉터, 그 흉터의 주성분은 콜라겐. 그건 똑같아. 그러면 여기에 주입해 놓은 흉터가 없어질 수 있다면, 간 경화, 그 경화된 간 속에 있는 흉터도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게 없어질 수 있다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없어질 수 있어요? 이 콜라겐 흉터를 용해시켜서, 녹여서, 제거하는 어떤 물질이 있으니까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 구글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찾아보, 검색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콜라겐 용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될 수 있는가? 그래서 탁 쳐보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콜라겐에이즈라고 그럽니다. 콜라겐에이즈, ASE라는 건 효소라는 얘기예요. 분해 효소. 그래서 콜라겐 분해 효소가 이제 탁 참아.
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 콜라겐 분해 효소는 어디서 생산하는가? 아, 보니까 섬유세포가 콜라겐을 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콜라겐 유전자가 켜져서 콜라겐을 생산해서 흉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흉터가 더 이상 있어야 될 필요가 없으면 섬유세포가 가서 그 콜라겐을 용해시켜서 녹여서 다시 빨아들여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왜 없어져요? 섬유세포는 온몸을 돌아댕깁니다. 돌아댕기다 보니까 여기 뭐예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엉뚱한 인공 흉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섬유세포가 다 물어봤어. 다른 동료 섬유세포도 혹시 누가 여기다가 맨날 물어보니까 아무도 뭐예요? 모르겠는데 거기 우리가 거기 왜 엉뚱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느 머저리 같은 놈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흉터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얘들이 몰려와가지고 섬유세포들이 몰려와서 콜라겐 용해 물질, 용해 효소를 생산시켜가지고 그거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섬유세포들은 흉터가 더 이상 있어야 될 필요가 없을 때는, 거기에 흉터가 있어야 될 의미가 없을 때는, 뜻이 없을 때는 그 흉터를 제거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간 경화 환자가 간에 흉터가 있는 것은 거기에 흉터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 간염으로 인해서, 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간세포들이 죽으면 그 간세포들이 차지한 공간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우리 몸 안에는 그런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흉터로 채워줘서 흉터가 존재해야 될 의미가 있다면, 뜻이 있다면.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대. 뜻에 반응. 그러니까 간 경화 환자는 자꾸 술을 먹어대고 간염 바이러스가 또 계속 활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간세포가 자꾸 죽고, 그러니까 섬유세포들은 부지런히 흉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흉터가 없어질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뉴스타트를 해보면 간 경화가 낫더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왜? 네? 자, 뉴스타트를 하니까 B형 간염 환자는 뉴스타트를 하면 T세포가 켜져서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 그렇죠? 항체도 생산해내고 이러면서 바이러스 죽이고 이제 간염을 점점 치유하고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흉터를 만들어야 될 의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제는 이 사람은 술도 끊고, 이제 간염 바이러스도 이제 없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간이 다시 어떻게 정상으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한다면 뉴스타트로. 그러니까 이제 섬유세포들도 여기 간에 있는 이 오래된 흉터들 이거 이제는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콜라겐 분해
효소를 생산해서 흉터를 싹 제거하고 흉터가 제거된 부분에 새로운 간세포가 재생되어서 그 흉터로 채워졌던 그 공간이 다시 새로운 건강한 간세포로 채워지면 간경화는 깨끗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경화는 절대로 안 낫는다라는 말을 듣고 그거를 믿고 있으면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뜻을 담고 있으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회복할 수 있도록 유전자에 다 뭐예요? 프로그램이 깔려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믿는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간경화도 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간경화만 낫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폐가 경화되는, 폐에 흉터가 생겨서 폐가 경화되는 경우를 폐경화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뇌가, 여기에 뇌에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어서 흉터가 생기는 것을, 그때는 뇌경화라고 안 부르고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의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 세포가 죽는 경우는 그것도 뇌경색처럼 심근경색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결국은 뉴스타트로 다 그 흉터가 없어지고 새로운 뇌세포가 재생이 되고 그러면 중풍도 낫고 옛날에 걸렸던 그 심근경색도 흉터가 없어지고 다시 심장이 새롭게 건강한 심장으로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에 배운 많은 것들이 이게 그 당시 참 무식했던 때다. 그 당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 또는 콩팥세포도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심근세포도 재생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연골도 재생되지 않는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그러니까 재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안에서는. 왜? 우리 몸 안에서는 무슨 세포가 죽으면 그것을 반드시 회복하는 그런 회복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자연 치유 프로그램이 유전자로 딱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연골도 재생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면 한 5개월 됐습니까? 6월 말일경에 6월 말일경에 연골을 밭에서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연골이 상해 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난리를 수술 안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저분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잘 믿죠. 박사님이 그러는데 연골도 재생된다고 그랬다. 그래서 나는 수술 안 받고도 나을 수 있다. 수술을 아마 그때 받았어도 아직도 못 그럴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수술 안 받고 하나님이 연골도 재생시켜 주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잘 걷질 못해서 못 오시다가 이번에 이제 그러시게 돼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믿는다는 것, 생명을 주셔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할 수 있는 그 생명, 생기라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게 참 귀한 것이다. 자, 오케이. 자, 재생, 간경화의 치유,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 이 간 이식을 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장기 이식, 뭐 콩팥 이식이나 이런 이식을 받으면, 이게 본래 내 간, 본래 내 콩팥하고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유전자들이 어떻게 약간씩 달라가지고 남의 장기를 갖다가 붙여놓으면 그것도 그 장기를 고를 때 그 유전자 검사해서 정말 맞는 거를 골라도 그래도 완벽하게 맞는 게 없어요. 내 것만큼 완벽한 게 없다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남의 장기를 갖다 붙여 놓으면 우리 몸의 그 면역 세포, 암 세포를 죽이는 면역 세포들은 내 몸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닌 게 들어오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게 내 몸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근데 장기가 새로운 장기가 탁 있는데 이거 면역 세포 T 세포들이 돌아다니면서 쫙 관찰을 해 보니까 이건 내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이식 받은 그 기관 간이나 콩팥을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가지고 죽여버려, 파괴해버려요. 그 간 이식 하나 하는데 미국서는 4억이 들어요. 한국은 1억. 그거는 이제 중국은 중국 가서 하면 더 싸다며. 그 참 중국은 그 참 장기를 그렇게 판단을 그는 곤란한 얘기야 정말. 중국은 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알고 보면 자 그래서 미국서 4억을 들여서 붙여 놨는데 이게 그냥 면역세포들 쫙 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간을 못쓰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그런 현상을 거부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거부반응. 자, 거부반응인데, 이제 그 거부반응을 방지하려면은 거부 반응을 방지해야만 계속 환자가 살아 있을 수가 있어. 그 거부 반응을 방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면역 세포들을 억제하고 죽여야 돼.
그래서 무슨 약을 먹어야 돼? 면역 억제제를 먹어요. 그러니 이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으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내 면역을 계속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 왜? 내 면역력이 강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암 발생 가능성도 뭐예요? 훨씬 높아지고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면역 억제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그런 문제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저는 한 번은 누가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화로 전화를 받았는데 아 간 이식을 받은 분이야. 박사님, 저도 간 이식을 저는 간 이식을 받았는데 저도 뉴스타트를 하면 이 면역 억제제를 안 먹어도 되겠습니까? 건강이 회복되겠습니까? 아, 근데 그게 탁 맥히더라고. 왜 맥혔냐? 여러분, 그분이 뉴스타트에 오면 면역력이 어떻게 돼?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면역력이 강해지면 거부반응을 더 세게 맹렬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간이 빨리 파괴돼서 아,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아, 그런데 그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그 방면에는 하나님이 대책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돼버려. 그렇죠? 그런데 간 이식 환자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뉴스타트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좀 하나님이 하나님답지가 않잖아. 그렇죠.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마 헷갈리고 그래서 제가 골치가 상당히 아팠어요. 야, 이거 뉴스타트의 근간을 막 흔드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든지 생명으로 치유할 수 있으신 분이다. 이거를 제 마음속에서 딱 확고하게 세워놓고 있는데 아 그분이 전화 한번 해. 아 이거 제가 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확실하게 자신 있게 그분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아 이게 스트레스 됐어요. 야 이거 나는 이때까지 이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다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지금 경험적으로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그 실제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난데 예. 아 그게 예외가 있다니 예?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는 예외다. 이게 말이 돼, 안 돼? 하나님한테 무슨 예외가 있어? 야, 그래서 제가 한때 아주 화끈하게 흔들렸어요. 아, 나는 뉴스타트를 위하여 어떻게 나의 삶을 나 다른 거 뭐 아무리 돈 얼마를 준다 해도 나 다른 거 안 해. 나는 뉴스타트. 이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난데 뉴스타트로 안 되는 게 나타났으니 이거 참 난감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이식 환자에게도 어떤 그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어떤 길이 있을 텐데 예. 네. 그러면서 그거를 좀
저에게 밝혀 주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학문적, 의학적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장기 이식 환자도 뉴스타트를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가 뭐요? 없는 거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참 그때 고민이었죠. 고민이었는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분의 이름을 잊어버렸어.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마 그분의 이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옛날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콩팥 이식을 받았어. 콩팥 이식을 받은 분인데 이제 그 면역 억제제를 그 이식 후에 계속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면역 억제제 부작용으로 아주 고생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 이분이 막 이 면역 억제제 때문에 막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죽어도 면역 억제제는 더 이상 뭐예요? 사용 못하겠다. 이러고 살 바에야 뭐 그냥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고 하면 내가 면역 억제제를 안 먹으면 T세포가 콩팥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나는 죽게 될 것인데 그러면 죽지. 그러나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내가 자연 속으로 들어갔어. 이렇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텃밭을 하고 이래가지고 건강하게 좋은 공기 속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뉴스타트를 배우지도 뭐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을 다 누구든지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누가 속삭이는 소리예요? 성령께서 누구든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라도 전라남도 그 익산, 익산, 그 자기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땅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만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한 달을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두 달도 것도 없어. 1년도 것도 없어. 그래서 지금 한 거기서 한 30년 넘어 살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신문에도 막 나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콩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면역 억제제를 안 먹어도 살아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콩팥 이식 수술을 해준 세브란스 병원의 그 유명한 외과 의사도 이제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기가 콩팥 이식 수술을 해줬다. 나도 설명을 못하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어떻게 나타났어. 아, 그러니까 장기 이식 수술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만 된다. 안 하면 죽는다. 이거는 뭐예요? 아니고 예외가 있다. 제가 콜라겐도 뭐예요? 이
피하 주입을 한 그 인공 흉터도 없어질 수 있다.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외가 있다. 자, 그러면 뭔가가 그렇게도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구나. 그거를 내가 발견해야지. 그 뭐 그 사람 찾아가서 물어본데 그 사람이 무슨 설명을 해주겠어. 설명해봐야 뭐가 좋아서 그렇다고 그럴 거요.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그럴 거죠. 그러나 이게 운으로 때울 일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 면역제제를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어떤 그 기전이 그게 그 대책이 우리 몸 안에 세워져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 요즘은 그런 분들이 한 너댓 명 된대요. 제가 이제 그 후로는 한국에서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KBS에서 이제 아주 유명해지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후속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그 각 분야에서 건강 분야의 각 분야가 있잖아요. 각 분야에서 최고로 유명한 교수님들을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KBS 텔레비전 이제 의료 담당 부장 이래서 명칭을 하나 얻었어. 그래서 명함도 찍어주고 그랬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명함 보내고 인터뷰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개인 입장에서 인터뷰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시고 그 바쁜 사람들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한국서 방송 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탁 이제 인터뷰를 한데 그 여러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워낙 간 이식을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나라니까 이제 제가 그 간 이식으로서는 세계 최고의 교수가 있어요. 이분에게 뭐 온 세계 각국에서 간 이식하기가 제일 힘든 환자들이 다 일로 보내. 그게 바로 그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그 피츠버그 대학인데 피츠버그 대학의 닥터 토마스 스타즈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뭔지 간 이식 그러면 토마스 스타즈르 교수야. 이제 그분하고 인터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맨들 가서 다 이제 설치해서 저하고 단둘이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걸 이제 다 찍었죠. 근데 그때 그거 하는 목적이 뭐냐면 역시 뉴스타트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데 이제 그래서 그분은 워낙 간 이식 수술을 많이 했으니까 온갖 것을 다 경험해 봤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말이 당신이 수천 건을 지금 수술을 했는데 그중에 혹시라도 면역 억제제 약을 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려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 가서 이제 물어봤죠.
인터뷰가 거의 끝날 무렵에 내가 참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를 대답해 주고 인터뷰를 끝나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냐? 그랬더니 제가 물어서 당신이 지금 수천 건의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 중에 혹시라도 면역억제제를 전혀 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많은 그 방송국하고 인터뷰도 하고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인터뷰할 때마다 누가 나한테 방금 네가 한 그 질문 할까 봐 항상 조마조마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제 이 내가 그 내가 당할 게 올 것이 왔다. 왜 그러냐? 내가 왜 그렇게 겁을 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그거를 누가 물으면 참 입장이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탁 담배를 탁 꺼내서 한 대 탁 피워 물더니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 잘 살고 있대. 근데 자기가 대답을 할 수가?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면역억제제를 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있는지 자기는 모르겠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담배를 다 피워 물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I think은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냐? I think the T-cells, T세포는 T-cells has its own universe. 그렇게 얘기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T세포는 그들 자신만의 우주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하고 T세포 세계하고 좀 다른 그 자식들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명단하고 주소를 좀 줄 수 없느냐? 내가 그 사람들 좀 만나보고 만나보고 좀 좀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된대. 그거는 개인정보 유출이라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그렇다면 그건 내가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면역억제제를 안 먹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대답이 약이 몸에 안 맞아가지고 그 면역억제제를 먹으면 토하고 막 배가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래. 여러분 누가 나는 안 먹을래. 그래서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 먹어야 되긴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서 못 먹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면역 억제제를 안 먹으면 어떻게 돼? 금방 거부 반응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왜 거부 반응이 안 나타날까? 보통 사람들은 면역 억제제를 안 먹으면 거부 반응이 바로 심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뉴스타트 배운 실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T세포가 거부 반응을 뭐요? 안 하도록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부 반응을 안 하지. 여러분, 아까 우리 신미정 씨가 간증했죠. 그렇죠? 신미정 씨는 그 루푸스에다가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그 아주 그 이 굉장히 힘든 그런 자가 면역성병 그리고 대장에 용종암도 있었고 예 임파순 종양도 있었고 그런 분이 다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가 면역성 질병이 뉴스타트로 낫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옛날에 미국서 그 시카고에서 6살 먹은 남자 아이를 아들을 데리고 온 엄마가 그 뉴스타트를 잘 시켰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한 6개월 지나면서 그 소아 당뇨병이 완전히 나버렸어. 아시겠죠? 자, 소아 당뇨병이 완전히 낫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자가 면역병이란 병은 왜 걸린 거예요? T세포 유전자가 변해서 나를 공격 안 하는 T세포인데 본래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어떻게 변질됐기 때문에 자가 면역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가 면역병이 나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변질된 T세포 유전자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병이 났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근데 이 소아 당뇨병이라는 병은 별로 아픈 데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소아 당뇨병이 점점 악화되면 점점 시일이 지나고 오래되면 이제 눈이나 콩팥이나 이런데 이제 모세혈관을 파괴돼 가지고 이제 그런 합병증이 와야만 이제 좀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소아 당뇨병은 별 고통이 없는 병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 점점 이렇게 질기게 오랜 세월 가면은 다른 자가 면역병을 병도 생기게 하거든. 예를 들어서 루푸스라는 병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크론시병이란. 그런데 이제 특히 루푸스나 크론시병으로 가면
이제 배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설사도 나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이 시작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지 않도록 뉴 스타트로 T세포를 어떻게 T세포의 변질을 회복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나는 도저히 이놈의 면역억제제를 못 먹겠다. 사실 자가 면역병에 걸려도 치료제가 뭐예요? 면역억제제예요. 그러면 뉴스타트를 잘하면 T세포가 정상화되면 더 이상 공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될 필요가 없어지듯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맞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아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의 T세포도 그 장기 이식 받은 장기를 공격하지 않도록 변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면, 네. 와, 그렇지. 자, 그러면, 왜? 난 도저히 이거 못 먹겠다 하는 사람들은 T세포가 어떻게,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이식된 간을 봐도 어떻게, 오케이. 잘 봐줄게, 내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역억제제를 안 먹어도 되지. 왜? 그 사람들은 변하고 다른 사람들은 T세포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조금만 여러분이 그 당사자가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약을 먹어야 사는데 면역억제제를 이거를 못 먹겠으니 이제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이거는 큰일이야. 자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그런데 도저히 약을 먹지를 뭐요? 못하겠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여러분이 어떡하겠소? 야, 이거 큰일이네, 이거. 자, 내가 지금 죽을 거야. 그러면 의사도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는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의사가 어떻게 해줘? 의사가 해줄 수 있는 하나도 없어. 그 의사는 야 이제 난 이거 야 안 먹었으니까 이제 오늘 안 먹었어. 내일도 안 먹어. 모레도 안 먹어. 그럼 뭐 한 일주일 지나면 이게 장이 중환자실도 들어가고 이제 죽는 거야. 그러니 누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정말 절실할까 안 할까? 절실한 거죠. 아니면 생기를 쫙 보내가지고 T세포 유전자를 어떻게 T세포 유전자를 조절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지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조절을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요? 그게 뉴스타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간도, 어? 남의 간, 나, 내 몸에 붙여놓은 그 간도, 하나님이 그 간세포의 유전자를 나한테 더 맞도록 조절해 주실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내 T세포하고 낯선 T세포와 낯선 간이 만났을 때 서로 우리 함께 잘 지냅시다. 이게 원수지간이란 말이야. 그 원수지간도 우리 같이 잘 지냅시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잖아. 어? 무조건적 사랑은 원수끼리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지.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적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 인간이, 우리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초과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아시겠어요? 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토마스 스타즈 그 교수를 만났을 때 제가 상당히 젊었을 때예요. 50대 초반인가 그랬어요. 40대 후반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식받은 간세포도 나에게 점점 맞도록 해주실 수 있고 내 T세포도 그 원수 같은 엉뚱한 간이라도 어떻게 네,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면역 억제제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올 때는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지금 나이가 지금 80대 중반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퇴를 분명히 했을 텐데 뭐 하고 지내는가 하고 이제 구글로 검사를 했습니다. 토마스 스타즈 교수.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수술은 이제 더 이상 못하고 이분이 뭘 하고 있느냐고 하면요.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면역 억제제를 서서히 줄이고 해서 그것을 더 이상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치료법을 지금 그거를 해주고 있어.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읽어본 바에 하면 그 논문을 보면 성공률이 45%래요. 그 굉장한 성공률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뉴 스타트 식으로 하면 성공률은 훨씬 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워낙 간 이식 수술을 많이 해놓으니까 꼭 면역 억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끊을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야. 그분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환자들이 있으면 다 면역 억제제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들 참 많거든. 그런데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면역 억제제도 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환자들이 뭐야? 아, 그렇습니까? 하고, 나도 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뭐예요? 희망.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 그래서 그 믿음과 희망 때문에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믿음 그런 진리에 대한 아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의 그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거나 여러분의 건강한 유전자거나 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어지는 생명으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뉴 스타트로 승리할 수 있다.